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제가 지금 이 인사를 찍으려고, 이 세팅을 정말 한참 동안 이 근처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설명회 영상을 찍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민망하게 인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인사만 하려고 이렇게 요거 하나 세팅했어요. 네, 올해 고이 아이들과 어떻게 할지, 네,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사드렸던 수표쌤입니다. 그 사이에 제가 안경도 쓰고, PPT도 이렇게 준비하고, 줌도 열고, 금방 왔죠. 근데 이게 금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요 상황에서, 두 번이나, 지금 두번 하고 세 번째 녹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녹화하고, 이제, 음성을 이제 그 영상 확인하는데 음성이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말만 입만 움직이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웃고 있으나 웃고 있지 않은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여기에서만 네, 지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대지동의 흔한 서울대 쌤 수표 쌤입니다. 요 앞에 페이지랑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예, 수표쌤 소개, 뭐, 서울대 졸업 이렇게 한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 이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지난 겨울 전에 설명회 때 동일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2024년 1, 2플랜에서 지금 1, 2월 겨울방학 코스를 마쳤고요.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기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고사는 2월 19일 월요일부터 24일 토요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였는데, 일단은 일주일 동안, 데스크 팀장님께서 조금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아이들의 입학고사를 실시해 주실 예정이고요. 저는 24일에 취합을 해서 가져가서, 제가 직접 채점하고, 직접 아이들 테스트지를 확인한 후에, 27일 화요일까지 명단을 확정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일단 영순이는 이번 겨울에 함께했던 친구들은 특별한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네, 영순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순위 친구들은 기말고사 함께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집이 좀 멀어서 집 앞에 학원을 다니고 온 친구들. 물론 그중에서 준비가 너무 안된 친구는 좀 아쉽게도 저랑 상담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 작년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둔 친구라던가 아니면 새로 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일단 입학고사 점수를 반영해서 제가 명단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작년에 생각보다 많은 제 생각보다 많은 거죠. 많은 친구들과 이별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뒀다는 얘기죠. 저는 아이들과 이별하는 게 되게 슬픈데요. 그래서 이번에 명단 확정도 최대한 좀 신중하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입학고사 잘 보겠죠, 다들. 많이 와서 시험 보고 올해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입학고사를 마무리하고 2월 27일 날 화요일에 제가 픽스한다면 명단을 확정 지은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개별 단톡방을 생성해요. 저는 다 아시겠지만 개별 단톡방을 생성해서 어머님, 학생, 저 이렇게 셋이 단톡방 안에서 소통하게 됩니다. 이미 개별 단톡방이 있는 친구들은 뭐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새로 오는 친구들은 개별 단톡방을 새롭게 생성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티를 진행할 예정인데 지금 27일 확정한 다음에 28일 날 바로 온라인 오티를 했으면 합니다. 제 마음은. 그 이유는 개강 때까지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빨리 공부를 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OT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또 핑계를 대잖아요. 또 숙제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최대한 빨리 해보려고 합니다. 개강일에는 수업합니다. 숙제해온 거 체크하고요. 숙제 뭐 공부한 게 없으니까 일찍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숙제를 열심히 해올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OT 빨리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교재 공지하고, 숙제를 내줄 예정입니다. 정규 수업은 항상 그렇듯 16회, 공식적으로 16회고요. 그리고 필수 보충까지 합치면 뭐 24회, 5회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금요일, 일요일 정규 수업이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필수 보충 수업인데, 개강일은 3월 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3월 8일까지 제가 27 픽스하고 3월 8일까지 거의 열흘 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숙제를 내줄 예정이고, 아이들은 아 이제 고2인데 공부해야죠. 그렇죠? 공부해야죠. 공부한 다음에 금요일날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일요일 나오고 그 다음에 수요일부터는 필수 보충. 보충이라고 하면 그냥 보충을 생각하시는데 필수 보충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스토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원래 뭐 수일 수금 이렇게 하고 금요일이나 일요일날 보충할 수도 있었는데, 특히 일요일날 보충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에 있다가 보충하러 나오기 싫어하는 마음이 간혹 가다가 들수 있으니, 저는 그런 유혹에 빠지는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일요일 오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저희 아이들, 아들, 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일요일 오후에 정규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평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수금 1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보충에 대해서 제가 아래부터 할게요. 보충에 대한 부분은 필수예요. 필수인데 혹시 결석을 하게 되면 결석에 대한 따로 보충 대체는 하지 않습니다. 이 수요일 보충이 그냥 결석에 대한 보충도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보충에 대한 거는 횟수가 이렇게 보충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석을 하면 손해입니다. 결석을 하면 손해고요. 아파도 손해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아픈 것도 쌤한테 허락받고 아파라 이런 얘기도 농담으로 하는데, 네, 아프지 말고 결석하지 말고 이제 고이니까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테스트는 항상 매일매일 보게 되고, 거기에 따른 리포트 작성해서 단톡방에, 개별 단톡방에 공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판서는 개념이 아니라 문제풀이 위주의 판서 수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별로 계속 질의응답하면서 개별로 계속 끌고 가는 게제 목표죠. 다 아시죠? 네. 커리큘럼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입학 테스트 후에 아이들의 수준을 보고 디테일한 건다 결정이 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이제 뭐 예, 거만해 보일 수도 있나? 재수 없게 보일 수도 있나요? 뭐냐면요. 주어진 커리큘럼과 주어진 교재와 주어진 문제만 그것만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된 만큼만 수업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정도 실력만 되는 그런 선생님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최대한 욕심을 내서 순간순간 더 빡세게 더 푸시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입학 테스트 후에 일단 1차적으로 아이들 수준을 보고 체크하고 커리큘럼을 픽스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3월은 보통 교재 중심이고 그에 따른 아이들 개별 오답, 유사 프린트 중심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4월은 직보 프린트, 그 다음에 학교 자료 프린트, 여러 가지 프린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보 날은, 시험 전날은 다 아시겠지만 낮에 일단은 저랑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헤어진 이후에 밤까지 놀 수도 있으니까 자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눈으로, 온라인이라도 눈으로 확인하고 재웁니다. 그 사이에 못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저희 학원도 있고 다른 데 외부 강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수업을 다 마치고 다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온라인에서 인사하고 시험 잘 보도록 유도합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욕심이 좀 많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준비한 거 가지고 요거 조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반성하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 기간이 지나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계속 지나면서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이들 뭘 지금 해줘야 되는지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매 학기 계속 달라집니다. 저를 고생시키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최대한 발전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저희 반이 공부하는 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오고, 그리고 공부할 친구들이 오고, 그래서 와서 계속 공부하는 분위기. 좀 쉽게 대학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겠다. 난 정말 노력했다. 그러니까 난 대학을 잘갈 것이다.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함께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생하고, 저도 같이 고생하는 그런 반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것이 다 추억이 돼서 20살 이후에 저랑 함께 만났을 때, 술 한잔 기울일 때, 네, 다 안주거리 삼아서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더 나아가서는 함께 늙어가는 그런 인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이라는 길을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면 늙어가고, 게다가 제일 마지막 순간에 제 장례식장에 저희 아이들이 와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제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인생 동반자를 꿈꾸는 수표쌤 윤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지금 세 번째 멘트가 막 이제 계속 섞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지금까지 대치동 서울대쌤의 흔한 교육 이야기였습니다. 끝!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좀 이따가 다시 짜잔했던 데서 다시 한번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까지 PPT 설명회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셨나요? 뭐, 그냥 뭐, 예, 간단한 거니까요. 별 내용도 없이. 저는 그냥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네,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분위기를 올해에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찾아뵌, 수표쌤 이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